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이게 유튜브에,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송국이나, 하여튼 뭐좀잘 만들어진 이런 영상을 보면은, 뭐 저보다 잘 만든 영상도 많이 있고요. 특히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이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양봉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좀이 동영상을, 물론 양봉도 아주 전문적으로 편집을 해서 잘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것도 스마트폰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은 제가 카메라 교본책을 편했지만 그 비싼 DSLR을 쓰는 이유가 스마트폰과 같이 잘 나오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DSLR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SLR 그 사진작가들이 쓰는 중형 카메라, 뭐 몇천만 원짜리 카메라 이런 게 아닌 바에는, 또 방송용 캠코더 최소한도 뭐한 천만 원 가까운 몇백만 원짜리나 몇천만 원짜리 이런 장비가 아닌 바에는 스마트폰이 제일 좋잖아요. 스마트폰도 좋고.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는 영상에 제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동영상을 촬영하면 이제 스마트폰에 동영상이 같이 녹음이 되는 거지, 녹화되면서. 그 소리는 주변에 잡음들이 섞이기 때문에 잘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나레이션을 하는 거지요. 동영상을 일단 촬영을 한 다음에 동영상에 있는 그 소리를 삭제를 하는 게, 저는 동영상에 있는 소리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녹음, 이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기 헤드셋을 쓰고, 스마트폰에 여기 헤드셋에 보면은 요거는 스피커에, 여기 스피커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마이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요 PC용 헤드셋은 여기 다 맞는다고요. 스마트폰에 잭이. 물론 핀 마이크를 써도 좋아요. 핀 마이크를 써도 되지만 핀 마이크도 아주 비싼 고성능 핀 마이크가 아니면 잡음이 섞이고 지금 제가 하는 말과 같이 또렷하게 안 들립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걸 써? 이거 헤드셋 쓴다고 뭐안 되는 거 있어요? 헤드셋, 이거 제가 헤드셋을 쓰는 이유는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5천 원에 산 겁니다. 5천 원. 헤드셋 하나에 5천 원. 얼마나 쌉니까? 목소리 지금 얼마나 잘 들립니까? PC, 저는 컴퓨터 자격증이 약 10개나 되고요. 책을 수십 권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PC에서 녹음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운드 블래스터, 사운드 카드,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쓰면은 아마 잘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비싼 거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PC에서 녹음을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렇게 깨끗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PC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요, 잡음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그 잡음을 저는 이제 프리미어에서 동영상을 편집을 하니까요, 프리미어에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것이 동영상 편집의 최강자이면서 동영상만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도비 프리미어의 사운드 편집 기능은 그 수백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보다 더 좋아요. 물론 수백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는 이제 전부 하드웨어적으로 하니까 빨리 하고 전문적인 용도에서는 그걸 쓰겠지만 이건 이제 프리미어는 프로그램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절을 한다. 이것만 틀리죠. 제 음성에 들어간 잡음 다 제거할 수 있고, 에코 넣을 수 있고, 특정 소리만 고음만 제거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저음만 증폭시켜서 쿵짝쿵짝 울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여기 동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데 보통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그냥 올린다고요. 자기 헛기침, 뭐 기타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리가 또렷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던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하시라고요. 아니, 핀 마이크를 하면 간단하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볼때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만 얘기라는 거, 저도 안 써봤어요, 핀 마이크는. 그러나 옛날에 저가형 핀 마이크는 많이 써봤는데요. 내 생각에 최소한도 5만 원 이상짜리. 그 정도 쓰면은 목소리가, 글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이 소리가 방송용 캠코더 최소한도 한 7, 800만 원, 500만 원 이상짜리 아주 고성능 그 마이크보다 이게 지금 더 좋습니다. 제가 약 4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사망,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건너왔다고 보면 되죠. 죽었다 살았다. 그래 지금 건강을 회복을 했지만 제가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가 시골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영상을 올렸어요.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예당호가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이제 촬영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새소리, 뻐꾸기 소리, 비둘기 소리, 까치 소리, 뭐 까치 소리는 크니까 저도 들려요. 그 외에는 거의 내가 못 듣는 소리가 전부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마이크를 쓰냐고요. 스마트폰으로만 녹음을 해도 기가 막히게 되는데 지금 이 헤드셋 쓰고 지금 녹음하는 거 요거 이제 동영상을 내가 만들어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녹음하는 소리 편집 않고 그냥 올립니다. 그냥 올리는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녹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이게 유튜브에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송국이나 하여튼 뭐좀잘 만들어진 이런 영상을 보면은 뭐 저보다 잘 만든 영상도 많이 있고요. 특히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이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양봉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좀이 동영상을, 물론 양봉도 아주 전문적으로 편집을 해서 잘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것도 스마트폰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은 제가 카메라 교본책을 편했지만 그 비싼 DSLR을 쓰는 이유가 스마트폰과 같이 잘 나오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DSLR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SLR 그 사진작가들이 쓰는 중형 카메라, 뭐 몇천만 원짜리 카메라 이런 게 아닌 바에는 또 방송용 캠코더 최소한도 뭐한 천만 원 가까운 몇백만 원짜리나 몇천만 원짜리 이런 장비가 아닌 바에는 스마트폰이 제일 좋잖아요. 스마트폰도 좋고.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는 영상에 제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영상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이제 스마트폰에 동영상이 같이 녹음이 되는 거지, 녹화되면서. 그 소리는 주변에 잡음들이 섞이기 때문에 잘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나레이션을 하는 거지요. 동영상을 일단 촬영을 한 다음에 동영상에 있는 그 소리를 삭제를 하는 게 저는 동영상에 있는 소리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녹음 여기 이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기 헤드셋을 쓰고 스마트폰에 여기 헤드셋에 보면은 요거는 스피커에 여기 스피커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마이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PC용 헤드셋은 여기 다 맞는다고요. 스마트폰에 잭이 물론 핀 마이크를 써도 좋아요. 핀 마이크를 써도 되지만 핀 마이크도 아주 비싼 고성능 핀 마이크가 아니면 잡음이 섞이고 지금 제가 하는 말과 같이 또렷하게 안 들립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걸 써요? 이거 헤드셋 쓴다고 뭐안 되는 거 있어요? 헤드셋 이거 제가 헤드셋을 쓰는 이유는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5천 원에 산 겁니다. 5천 원 헤드셋 하나에 5천 원 얼마나 쌉니까? 목소리 지금 얼마나 잘 들립니까? PC, 저는 컴퓨터 자격증이 약 10개나 되고요. 책을 수십 권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PC에서 녹음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운드 블래스터, 사운드 카드,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쓰면은 아마 잘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비싼 거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PC에서 녹음을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렇게 깨끗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PC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요, 잡음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그 잡음을, 저는 이제 프리미어에서 동영상을 편집을 하니까요, 프리미어에,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것이 동영상 편집의 최강자이면서, 동영상만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도비 프리미어의 사운드 편집 기능은 그 수백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보다 더 좋아요. 물론 수백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는 이제 전부 하드웨어적으로 하니까 빨리 하고 전문적인 용도에서는 그걸 쓰겠지만, 이건 이제 프리미어는 프로그램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절을 한다. 이것만 틀리죠. 제 음성에 들어간 잡음 다 제거할 수 있고, 에코 넣을 수 있고, 특정 소리만 고음만 제거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저음만 증폭시켜서 쿵짝쿵짝 울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여기 동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그냥 올린다고요. 자기 헛기침, 뭐 기타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리가 또렷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던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하시라고요. 아니, 핀마이크를 하면 간단하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볼때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안 써봤어요, 핀마이크는. 그러나 옛날에 저가형 핀마이크는 많이 써봤는데요. 내 생각에 최소한도 5만 원 이상짜리. 그 정도 쓰면은 목소리가, 글쎄요, 그것도 이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이 소리가 방송용 캠코더 최소한도 한 7, 800만 원, 500만 원 이상짜리 아주 고성능 그 마이크보다 이게 지금 더 좋습니다. 제가 약 4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사망,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건너왔다고 보면 되죠. 죽었다 살았다. 그래, 지금 건강은 회복을 했지만 제가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가 시골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영상을 올렸어요.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예당호가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이제 촬영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새소리, 뻐꾸기 소리, 비둘기 소리, 까치 소리, 뭐, 까치 소리는 크니까 저도 들려요. 그 외에는 거의 내가 못 듣는 소리가 전부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마이크를 쓰냐고요. 스마트폰으로만 녹음을 해도 기가 막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헤드셋 쓰고 지금 녹음하는 거, 요거 이제 동영상을 내가 만들어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녹음하는 소리 편집 않고 그냥 올립니다. 그냥 올렸는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제가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